안녕하세요, 정희지입니다. 오늘은 냉이를 넣고 된장찌개를 끓일 거예요. 레시피가 정말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게요. 양파는 한 개를 준비를 할게요. 우선 반을 잘라 주시고요. 또 반을 잘라서 꽉두썰기를 해줄게요. 감자는 작은 걸로 두 개를 준비를 할게요. 감자는 큰 걸로 한 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우선 반을 잘라 주시고요. 0.5cm 정도로 썰어 줄게요. 두께는 각자 취향에 맞는 두께로 썰어 주시면 됩니다. 마늘은 8개 정도를 준비를 할게요. 마늘은 그냥 얇게 편썰기를 해줍니다. 마늘은 다진 마늘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냉이를 준비를 할게요. 냉이는 한 줌 정도를 꺼내서 쓰겠습니다. 냉이는 그냥 물에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척한 냉이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줄게요. 저는 그냥 3등분을 해서 잘라 줄게요. 대파는 2분의 1대 정도를 사용을 할게요. 대파는 그냥 얇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검 표고버섯을 준비를 할게요. 검 표고버섯은 한 줌 정도를 사용할게요. 검 표고버섯은 그냥 물에 한번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세척은 다 했고요. 두부를 준비를 할게요. 두부는 한부를 다 쓰겠습니다. 우선 4등분을 해주시고 그냥 취향에 맞는 두께로 썰어 주시면 됩니다. 쌀뜨물을 넣어 줄게요. 쌀뜨물은 1050ml를 넣어 줄게요. 멸치코인 3개를 넣어 줄게요. 멸치코인 하나당 물 350ml입니다. 불은 센불로 켜줄게요. 저의 집된장은 14년 이상 숙성된 된장이기 때문에 향도 아주 강하고 맛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2큰술을 먼저 넣어주고 나중에 새로 담은 된장을 1큰술을 넣어줄 거예요. 지금 집된장이나 데비스 된장을 3큰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집간장이 이제 다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에 된장을 새로 담갔거든요. 된장을 넣었으면 된장을 잘 풀어줍니다. 된장을 다 풀었으면 손질한 양파를 넣어줄게요. 손질한 양파를 다 넣었으면 바로 손질한 감자를 넣겠습니다. 감자를 넣었으면 바로 손질한 마늘을 넣어줍니다. 검 표고버섯을 넣어줄게요. 검 표고버섯을 넣었으면 바로 두부도 넣어줄게요. 이번에 새로 담근 된장은 1큰술을 넣어줄게요. 된장을 넣고 잘 풀어줄게요. 감자가 다 익을 때까지 끓여줄게요.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거품이 생기는데요. 거품을 선호하지 않으시면 거품을 걷어내 주시면 됩니다. 감자가 다 익었으면 고춧가루 1큰술을 넣어줄게요. 고춧가루 넣고 잘 풀어주셨으면 냉이를 넣어줄게요. 냉이를 넣었으면 손질한 대파를 넣어줄게요. 맛있는 된장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에 냉이를 올린 향긋한 냉이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보글보글 끓는 찌개에 냉이 한 줌 올리면 향긋한 향이 올라오는데요. 보통 냉이는 봄철에 먹는 나물로 생각하지만 늦가을에 발화해서 겨울에 만나볼 수 있는 겨울 냉이도 맛이 아주 좋아요. 요즘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만나볼 수 있는 냉이입니다. 오늘은 냉이를 넣고 된장찌개를 끓여봤는데요. 생각보다 엄청 간단하죠? 여러분도 영상을 보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다음에도 다음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